신나게 놀고 집에 들어왔구나. 어? 신발은 그냥 벗어던지고 양말도 그냥 벗어던지고 장난감도 그냥 어지럽히기만 하고. 오! 물도 쏟았는데 이대로 가버리면 어떡해. 엄마! 친구들, 아직도 엄마 도움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자신의 물건을 스스로 정리하고 멋지게 치우는 습관 기르기, 두다와 함께 해봐요. 엄마! 이제 엄마를 부르지 말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나선 원래 있던 자리에 착착착 정리하기. 신발은 가지런히 정리하고 양말을 빨래감을 모으는 통에 쏙. 마시던 음료수를 쏟으면 직접 휴지를 가져와 닦고 휴지는 쓰레기통에 쏙 버리기. 어때? 어렵지 않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엄마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고 스스로 자신의 실수도 해결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처음엔 아이가 어려워할 수 있지만 칭찬과 격려로 조금씩 스스로 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다 보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랄 것입니다. 두다와 함께라면 모두 다 예절빵! 두다가 좋아!